전체 송진을 발라내서 처녀의 구두를 얻어냈지. 어, 대단하십니다, 왕자님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다른 귀빈들 신발도 모두 달라붙는 불상사가 생기긴 했지만. 저도 구두한테 그랬습니다. 아, 야. 그 신발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오. 이봐 늙은이, 당신 누구지? 날 처음에 신비해보지만 일단 알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냐. 치마차! 저 영감 말대로 하시오. 분명히 숲에 어떤 정령 같소. 우리는 하나면 충분하니까. 지금 당장!